10개 될까요? 10개짜리 하나 없어요. 10개래요.
죄송한데 10개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꾸 할 게 보셨어요? 이런 색깔? 일로와 기름 좀 부어.
2kg 600짜리.
다른 인정 볼까요?
이건
이거는 이게 기술이라. 본래 가서 눌리고 하는 게 이게 그래야 원하는 사이즈를 맞춰지고 균일하게 나오거든요. 네. 네, 올라오세요. 가서 가셔야 됩니다, 손님.
기다리세요. 저희 거예요. 여기서요? 네. 렌즈가 그렇지, 그렇지. 나는 그 생각을 해요. 렌즈가 값이 더 있어야지. 안 쌓인다니까요. 나빠 조금 쌓였는데.
뭐 문 내셨나 보다. 2,000원씩 드신 걸로만 드세요. 2,000원이요? 아,
Thank you.
이거 많이 먹어봤어요. 그렇지, 염통.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도우미를 못 쓰잖아요. 안녕하세요. 63세 박원순 30년간 충실하게 갑작스런 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크림이 얼마라고 그랬죠? 나온 지역을 보면 1000만 649명 발생. 그리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경북 48명, 충북 29명, 제주 23명. 우리 이건 다들 많이 중에서도 그래요. 48명이죠. 라스베가스에서 22명에 이어서 또다시 최다를 기록한 거. 치명률은 1.48%에 이르게 됐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레 23일부터 졌습니다. 아,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에 이루어질 각종 모임을 제한해서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이런 목적인데요. 이번 조치를 풀고나서 사적 모임은 5명까지만 허용이 됩니다. 사적 모임이 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자, 공모수행과 기업 경영 활동 등입니다. 자, 다만 결혼식과 장례식만 행사의 예외적 성격을 감안해서요.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명 이하 허용이 유지되고요. 또한 직장인의 경우에는 업무 목적의 회의 같은 것들은 사적 모임에 포함된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설명을 했고, 이번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강조했어요.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와 그렇죠. 뭐 방을 따로 잡는다는 계속 얘기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모여도 다른 가족이 모일 수도 있고요. 이건 다 다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이건 기존에 공익 업종에 내려진 집합금지와는 차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불만이나 반발도 풀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19 상황, 수도권 지금 현상 91개 중에 이번 가는 경우 4개는 남아있지만 지금은 언제 또 바닥이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갈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서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그런 소식도 좀 나빠져서 관할 보건소에서 긴급 병상을 요청했지만, 그래요?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이 시스템을 갖추자면 다른 축을 2015년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운전축 조항이 되지만 운전자가 내려서 세우는 상황도 과연 이 정차 중이라는 것에 포함되느냐, 이게 논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경찰에서 빨리 운전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은 기대를 가져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재수사 촉구하면서 경찰청 항의감을 했죠. 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성명을 내고 경찰의 폭력사건 무마는 명백한 집권남용의 직무유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의 각종은 2015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살아있는 법이다. 이 경우에는 형법상 연속 폭행사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해당법 조항을 보완하는 가중처벌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여객의 승합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때에도 문맹적으로 보는데,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일반인과 특검사한테 법이 다르게 집행돼서는 안 된다. 특별한 학교를 주는 게 아닌지, 관련 저의 제출보다 그래, 다른 게 나쁜지. 천하외교기획단장,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19외교부 출근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지금 사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비판해 왔잖아요. 그래도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바마 시절에 강경한 대북기조, 맞아요. 잘 팔렸지. 핫도 달고. 지금 그렇게 하면 못 먹어, 안 먹여. 이거 팥도 안 달고. 그래서 맛있어요. 네. 먼 데서 많이 와. 대구에서 조금만 저기 한번 타고. 전직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 정치권 상황을 진단하면서 거침없이 이완원대 정책센터 소장 김보혁 정치 전문 기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며칠 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로 이 방송 생방송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습을 보고 있다. 두 분 유튜브 자리에서 가장 예선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다룰 이슈 볼까요? 준비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무세히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내년 4월 보궐선거 모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만 관심 드리긴 못할 텐데. 네. 거기가 우리. 네. 장소 형님, 그동안 안철수 대표 글쎄.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 사기부터 대학권이다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야권 후보로 나갈 거니까 그쪽 지지자들 좋아하는 말이에요. 그거 말고도 이 부분 가요 대변에 어서오세요. 확진자를 간호했다는 이유로 윗집에서 자가격리를 한 간호사 가중시설 한 7분이요. 여기 나오면 다 돼요. 잠시만 불편함을 참아주세요. MBC 라디오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지금 안내 이야기 하다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 반응이, 첫 반응은 정의당이 법여권이라니 우리도 야당인데 우리하고는 전혀 별도 다른 뜻도 다른 저기 법여권이라니 반응이, 첫 반응은 정의당 국민의힘 내에서도 뭐 언제 우리가 네 약속도 하지도 않았고 얼마죠? 2000이요? 전설적 소리를 어떻게 보세요? 김종인 위원장이라면 어제는 분명히 다른 수위로 보면 국민의당 입장에서 경선을 치우겠다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유불리 따지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예. 그리고 어며 이거 얼마예요? 만 원이요. 언론에서 분석해서 썼거든요. 되게 맛있어요. 요즘에 김장김치에 다 많이 먹더라고요. 그걸로 드릴까요? 민주당이라는 그런 작전이야. 그런 공격을 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쟁화된 상태였다. 기간 동안 정리에 대보면 어느 시점에서 뭔가 정리가 돼야 될 텐데 그 끝 결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안철수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퇴를 듣고 당선됐다. 그런데 부질스러운 사퇴로 인해서 정쟁을 달래었다. 이 부분 내가 결정이 있었다. 그래서 나를 성취자 올려. 누가 떨어졌나? 서울시민들이 봐요. 박원순 시장 아니면 부동산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법사 일 좀 해도 돼요.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 대표의 못 이릴까요? 옥수수요? 서울시장 후보가 옥수수 전망은 어쨌든 결과 마음에 쏙 드는 걸로 가지가 서울시에서 이스 그분들은 만약에 못 나간다면 그럴 그 다음에 2020년 대선을 바로 그렇게 될 것도 네, 그렇지. 아, 글쎄요. 우리 방어나 이런 거 사과해라. 사과를 하고
인간 문제들을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 여당에서 이런 후보를 내면 지금 많은 사람 끝났어요? 이게 주문이다.